안녕하세요. 뉴스캐스터입니다. 서로 모르는 남남이 처음에 사랑이라는 단어로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성격 장애도 있고 또 스타일이 서로 안 맞으면서 많이 부딪히면서 살고 있죠. 하지만 양보와 또 가족이라는 구성 속에서 살다가 보면 또 많이 내려놓기도 하고 평생을 살면서 가장 친한 친구라고 살다가 보면 평생을 살게 되는 게 또한 부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하나의 사연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너무나도 서로가 맞지 않은 성격 속에서 결국에는 여자분께서 극단적인 어떠한 그 선택을 하고 마는 그러한 스토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가족관계와 부부관계는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를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다른 주에서 몇 년 전에 이웃분의 주변에서 일어나셨었던 일에 대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영상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한 여자분이 국제결혼을 한 후에 왔다가 이혼을 하고 다시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편은 한국에서는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미국에서 또한 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인물이 출중하며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까지 나왔으며 한국에서 군인 장교로 근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가진 후에 아이들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정말로 억척스럽게 잠잘 시간도 없이 일을 했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인 그리고 가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음식을 아주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한국 식품점에다가 된장도 만들어서 팔고 김치, 반찬 등을 만들어서 팔면서 정말로 생활력 강하게 남의 집이며 돈 되는 굳은 일은 다 했습니다. 여자분 또한 키도 크고 인물도 아주 좋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낳고 살면서 여자가 그렇게 경제적 노력을 하며 살려는 노력을 해도 남편은 이유 모르게 와이프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부부의 정확한 다툼 원인은 모르겠지만 남편의 무시는 정도를 넘어서 남들 앞에서도 대놓고 무시를 하고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무시를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여자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의 이혼 경험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리고 아이들 생각에 이혼만은 접어둔 채 남몰래 별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살아보려고 별거를 하면서도 남편의 집에 가서 아이를 위해서 집안일 다 해주고 밥도 다 해주면서 따로 얻은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자가 밥을 해놓으면 여자에게 왜 왔느냐? 이 집에 도대체 왜 왔느냐? 하면서 해놓은 밥을 다 여자 앞에서 던져버리는 게 일쑤였습니다. 아이 중에 한 아이는 아빠하고 살고 다른 한 아이는 부모가 너무 싸우기 때문에 밖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별거의 제안도 아이들이 아빠가 엄마에게 너무 무시를 하고 괴롭히니까 권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여자가 노력을 해도 남자는 여자를 징그러운 사물 보듯이 싫어했고 무시했었죠. 하지만 남편은 아이들에게는 끔찍히 사랑을 하고 그저 아주 좋은 아빠였답니다. 여자는 어느 날 뉴이얼이 되는 날 나 아이들과 남편을 모두 불러서 정성껏 음식 준비를 하고 가족과 같이 먹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싫었더라도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자 하니 남자가 거절을 못했나 봅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난 후에 엄마가 미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아빠에게 할 말이 있으니 나가서 오늘은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늦게 돌아오라고 했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고 밖으로 나가고 난 뒤에 여자는 미리 준비해온 총을 가지고 남편을 쏘았습니다. 여자가 총을 쏘고 난 후에 그 여자가 친했던 한국 식품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가 남편을 지금 죽였다고 하면서 자기도 죽는다고 했습니다. 한국 식품 아주머니가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내가 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나서 경찰에게 연락을 하고 가니까 그 여자는 이미 자기 입에다가 총을 쏘고 죽고 난 뒤였습니다. 한국식품 아주머니랑은 오랜 세월 친하게 지낸 사이라서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이야기를 오랜 동안 해오고 여자가 너무나 고통을 받고 정신나간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 식품점 아주머니는 헤어지라고 여러 번 권유를 했었고 다시 새 출발하라고 하면서 누누이 네가 뭐가 못나서 그러면서 사느냐고 말하면서 들어주고 또 대화도 해주면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위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 견뎠던 거죠. 나중에 사고 수습을 위해서 집에 가보니 집에는 된장, 고추장, 김치 그런 것들만 집에 수두룩하게 있었다네요. 여자가 남편 죽이고 난 뒤에 가까웠던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남편이 자기를 그 수많은 세월을 너무나 무시를 해와도 정말 이를 악물고 참아왔지만 육체적인 폭력까지 나오는 남편이 주는 모욕은 더 이상 참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한 말은 아버지가 엄마에게 나쁘게 했다고 아마도 자기 엄마는 단 한 번도 아빠랑 살면서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경찰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남자가 영주권 때문에 신분 문제가 앞서 결혼을 했지만 또한 살다 보니 자식까지 낳게 되어서 그냥 살아오면서 자기와는 결혼한 여자가 수준이 너무 안 맞는다는 이유와 무식하다는 이유가 남자에게는 가지고 있는 큰 이유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확인한 바로는 엄마는 생명보험 아이들에게 들어놓고 자기가 벌어서 모으면서 아이들 이름으로 다 만들어 놓고 죽었다고 합니다. 자, 보내주신 사연 내용으로 봤을 때 자살을 하게 되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갭이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남자분은 소위 말하는 이제 예전에 우리들이 말하는 인텔리전트의 많이 배우시고 또 인물도 좋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대인관계로서는 성공한 모습으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결혼한 여자는 자기보다 너무 수준이 맞지 않고 갭이 너무나 크다는 이유로 살면서 자기 와이프를 무시했던 거죠. 그런데 이 와이프는 무시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살아나가려고 했지만 너무나 쌓여있던 모욕감에 자기가 결심을 해서 남편을 죽이고 자기도 결국은 죽음으로써 선택을 하고만 그러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민사회에서 살다 보면 많이 외롭고 각자의 외로움이 부부라든지 친구로서 달램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종교적으로 신앙의 문제로서 신앙의 힘으로서 또 믿음의 힘으로서 또 견뎌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부가 살면서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어느 정도의 수준이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집안의 백그라운드도 비슷하게 살아서 만나서 살아야지만 된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딱 그렇게 맞춰서 딱 그러한 반려자만 만나서 살기란 쉽지는 않죠. 오늘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구독자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한인사회에서 또 이민사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이해가 될 수 있고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극단의 선택은 이 여자분께서 하신 케이스가 됐겠죠. 결국에 가사는 아이들이 불행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고 충격과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나가야지만 되는 시간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부부관계 어떻게 이어나가고 헤쳐나가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해 나가시는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준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보내주신 구독자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속에서 저와 또한 많은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잠시나마 뒤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